안녕하십니까. 그리움을 신청하셨어요. 그냥 그리움이 아니고 아예 사무치게 그냥 그리웠나 봐요. 제목은 사무치는 그리움. 최희 가수님이 부르셨어요. 사무치는 그리움. 그냥 그리웁지도 않아. 사무쳐. 테너가 E플랫. 테너 악보는 플랫 하나 F5로 하겠습니다. 끝나는 솔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파, 미, 파, 레, 도 그래서 그래서 파, 레, 도 하면 파라도에서 레가 하나 그냥 낀 거지. 도 위에 식스음으로도 들어가니까 파, 미, 레가 들어가도 상관없죠. 솔샵하고 솔하고 파, 레, 솔샵, 파, 솔 해서 나인음으로 끝난 거죠. 나인음으로 끝나도 음이 매력 있어요. 파, 레, 도, 라, 솔, 솔, 파, 솔.
이런 식으로 막 이거 맞는 건 아니고 그렇게 끝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2절부터 제가 좀 매드립 잠깐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절. 1절은 그냥 반드시 보세요. 아, 저 에코 좀 들어가도 좀 이해하세요? 형. 자, 이게 2절이잖아. 그럼 2절에 이게 이제 A 코러스 B 코러스지. 이건 2절에서 중간부터 들어가는 거냐. 맨 첫 번 멜로디가 아니라 2절은 중간부터 들어갔으니까. 이거 허공으로 따져야지. 우리가 멜로디가 없으면은 그러면 파하고 레면은 파서 레면은 파, 솔, 라, 비브레 이게 4도잖아. 1, 4, 5 진행이잖아. F 코드면 이게 비브렛이 4도 칸은 또 F 코드고 또 4도. 이걸 뭐 비브렛에서 C7 떨어지는 거지. F 코드니까 7 코드 가끔 나오죠. 그러니까 1도에서 4도 진행할 때 거의 파, 레, 파, 파 이렇게 나오면은 4공식 있잖아. 4공식 넣고 레를 시간 맞춰서 딱 넣으면 되지. 그죠? 이거 갖다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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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파, 팝은 여기죠. 이거 우 약지 들르시는 거 알죠? 이게 파시함 들르면 안 돼. 팝, 이게 팝, 팝이잖아. 이제 요거 톡 치는 거. 속에 거, 우 약지. 따, 이, 야, 따. 미음은 이게 4공식이 되는 거지. 돈은 누르지 마세요. 아마 손가락 빨려도 우리들은 조금 중급이니까 이 돈을 누르다 보면은 약간 그 브레이크 걸려요. 아주 완전 고수들은 괜찮은데 우리가 이제 그분 야, 왜 그렇게 가르치냐 하지 마시고 그냥 돈을 누르지 말고 훑는 거 무조건 도시압을 누르면 그 어긋난 걸 잘 모르세요. 그래가지고 돈을 안 눌렀단 말이야. 도잡 레 알죠? 그렇죠 아시겠죠?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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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파, 솔, 라, 시, 도잡 레. 아 반음이고 뭔가 들어갈 거 없어. 사공식만 놓고 잘 몰라 도를 누르는지 도잡을 누르는지 모른다는 얘기야. 그럴 때는 우리가 엉키지 않는 모름 저 서울로 가자고 모르 가도 서울 가는 거잖아. 아, 서울 택시 타고 가라는 법이 있어. 전철도 타고 버스 타고. 그게 가면 돼. 가면 가기만 하면 되지. 꼭 도를 눌러서 뭐 직방으로 가야 되냐. 그럴 필요가 없다니. 말이 길어. 그럼 나를 울리고 그러고 여기도 또 파에서 또 4도 진행하는데 또 레가 또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서 훑었으면 여기서 또 훑으면 안 되지. 이런 거는. 그렇죠? 그거 잘 그런 것이어야 돼. 중복돼서 나오면 그것도 하면 안 돼. 그러면 쭉 나갔다가 라솔파 할 때 양념으로 생각이 나네 사랑 요거를 라 라샴 나를 트로트 주법으로 따이하다 따디다가 아니라 따이하다 라샴만 쳐주는 거지 여기까지 했죠? 라, 솔, 파. 내가 한번 낮은 도를 넣고 싶단 말이지. 그러면 억지로 해도 낮은 도를 한번 넣고 싶다 할 때는 요 솔 하기 전에 낮은 도를 넣어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게 F코드 파라 도인데 이게 솔이라는 거는 이건 따지고 보면 나인음이나 마찬가지지 하는 무이니까 경감으로 들어간 거냐 파라도에서 요거 레는 식스음으로 들어간 거고 따지자 하면은 그런데 여기에서 도를 살짝만 넣으면은 약간 요 맛이 서브톤 맛이 약간 난다는 얘기지. 한번 더 넣어본 거죠. 그 다음에 널 다시 만나고 사랑해줘 할 때는 그냥 똑같은데
그 사공식 들어가서는데 그럴 필요는 없네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애드립식으로 도를 한번 넣네. 화음에서 도가 해도 되고 가수가 또 조성도 뱉을 수 있으면 저런 걸 멜로디 만들죠. 라하고 또 파라도는 와도 근친 상관이니까 파라도에서 도 빼먹는 건 아주 좋다는 얘기지. 여기서 라가 두 번 나왔으니까 요 뒤에 라를 또 라샵을 살짝 넣어서 해도 되고 솔에서 솔샵 쳐줘도 되고 그리고 이 그냥 끝나는 음을 그냥 트로트만큼 해서 파솔파를 해줘도 되고 파솔파 했어요. 끝날 때 여러 개로 끝나도 상 여러 개도 해봐야 돼. 내가 라를 칠 수도 있고 라 솔에서 솔샵도 칠 수 있고 파에서 파솔파 2mm만 열을 수 있고 끝나는 음을 내가 조정을 해서 조금 맛을 가미한다. 이런 거는 자꾸 본인께서 또 해보셔야 돼. 너무 그냥 빡빡빡빡하게 야 음악은 정직하게 해야 된다. 그거는 제가 말씀 그렇게 정답이다 하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자 사무치는 그리움 신청해 주신 분 고맙습니다.